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너무 하고 싶은 메이크업이 있어가지고 지금 사진들을 준비를 했거든요. 요즘에 또 보니까 원영님의 석광 블러셔 이게 또 아주 유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느낌의 약간 올 원영스 보면은 이렇게 제가 이 사진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원영님 인스타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거든요. 너무 예쁘죠, 진짜. 이 석광 제가 이거를 또 한번 메이크업에 좀 발톱 때만큼이라도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는 또 이런 느낌으로 좀 연출을 해주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패드를 붙이고 있는데 제작 중인 여드름 패치거든요. 피부에 너무 뭐가 났어요. 제가 하루 이틀 정도 시댁에 다녀오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너무 오랫동안 가 있게 돼가지고 기초를 안 챙겨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지금 안 쓰는 거를 막 썼더니 피부가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지금 여드름 패드를 좀 이렇게 얹어가지고 좀 진정하면서 각질을 조금 이렇게 눌러주고 있어요. 오늘 써줄 색조는 대충을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우리 소중이분들이 좀 채도가 눌린 듯한 느낌의 봄봄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하는 걸 엄청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속광 메이크업을 하려면 이 속광 블러셔를 잘 써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내 피부부터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단 말이죠. 각질을 좀 없애주는 이런 패드로 한번 결정돈을 해줄게요. 이거는 막 엄청 촉촉한 타입의 패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드름의 주 원인이 약간 각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질들을 조금 잠재워주면서 좁쌀 같은 것들을 가라앉혀주는 그런 성분의 패드예요. 오늘은 좀 피부 진정 위주의 기초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브링그린 징크테카 1.2% 흔적 세럼 이거 써줄게요. 이거는 피부 진정이나 흔적에 좀 도움을 주는 징크테카 성분이 1.2%나 들어가 있어가지고 1, 2주 동안만 집중적으로 얘만 꾸준히 발라주면서 케어를 해주면 확실히 이런 붉은기 같은 트러블들이 되게 많이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분이 좀 부족할 때는 이거를 먼저 발라서 이 트러블 부분에 흡수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수분이 필요할 때 또 수분 제품 따로 이렇게 좀 얹어주는 편이에요. 약간 얘를 스팟처럼 쓴다고 해야 되나? 엄청 산뜻하고 좀 흡수도 되게 빨라가지고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되게 괜찮아요. 피부 결부터 좀 차곡차곡 좀 채워주면서 피부 속에서 일단은 속광이 나오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메이크업을 했을 때 좀 더 예쁘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수분 세럼을 가지고 왔어요. 앰플을 좀 레이어링을 해가지고 다른 성분들을 쓸 때는 엄청 가벼운 앰플들을 두 개를 조합을 하는 게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라운드랩의 자작나무 수분 앰플. 이제 수분 앰플은 웰라주만 쭉 쓰잖아요. 근데 웰라주는 이제 아무래도 구중 히알루론산 이라서 내 피부 속부터 좀 차곡차곡 이렇게 촘촘하게 수분을 채워주는 느낌이라면 얘는 웰라주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산뜻한 느낌? 지성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앰플이라서 가벼운 성질의 이런 앰플들끼리 같이 레이어링을 할 때 좀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또 앰플을 또 괜히 두 개를 썼다가 과용량으로 피부가 좀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조합을 해가지고 써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하나만 바르면 가끔 내 피부가 너무 건조할 때는 좀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거를 또 두 번 발랐을 때 채워지는 그런 건조함이 또 아니에요. 수분을 꼭 발라야지만 채워지는 건조함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지금 피부 결은 되게 예쁘죠? 트러블은 좀 있지만 이런 것들은 또 커버를 하면 되니까 보면은 이렇게 피부를 손으로 싹 쓸어도 이렇게 속광이 남아있죠? 그리고 메이크업 전에 제가 많이 바르는 이 에스네이처 아쿠아 스쿠알란 수분크림 이거 발라줄게요. 쫀쫀함 보다는 엄청 가볍게 마무리되는 그런 수분크림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밤에만 썼을 때는 살짝 건조한 거 느껴졌어가지고 이렇게 메이크업 전에만 발라주고 있습니다. 스펀지로 두드려줄 건데 필리밀리 스펀지고요. 스펀지 면을 보면 이렇게 약간 포석포석하게 구멍이 뚫린 뽀송한 면이 있고 매끈한 면이 있어요. 이 매끈한 면으로 이렇게 두드려주면서 유분기를 좀 1차적으로 이렇게 걷어내줄 거예요. 찹찹찹찹찹
두드려주면서 피부에 있는 이런 불필요한 유분기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걷어내줄게요. 이렇게 안 해주면 파운데이션 얹었을 때 조금 무거워질 수도 있거든요. 여기 피부에 있는 이런 붉은기들을 지금 1차적으로 좀 커버를 해줄 거거든요. 컨실 블렌더 팔레트 클리어 커버 요거에서 이 초록색 부분 사용해줄게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브러쉬 말고 약간 요 실리콘 팁을 활용해서 커버해주는 거에 지금 좀 빠져있거든요. 브러쉬로 두드리는 것보다 밀착이 더 잘 되는 느낌이라서 커버도 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바로 팁에다가 묻혀가지고 이렇게 두드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진짜 이렇게 팡팡 두드리면은 밀착이 쫙 되면서 진짜 커버가 이렇게 잘 돼요. 엄청 얇게 이렇게 펴발라지거든요. 그리고 브러쉬는 사실 관리를 조금 잘못하면 이게 먼지 쌓인 채로 내 피부에 썼을 때 트러블 날 확률도 되게 높아지잖아요. 실리콘 팁은 그냥 물티슈 같은 거나 이런 걸로 한번 닦아주면 되니까 관리도 편하고 챙겨다니기도 너무 편하고 이렇게 좀 커버 좀 잘 되죠. 그리고 이런 붉은데 코 부분에 이런 밑에는 좀 피부가 얇잖아요. 그래서 뜰 수가 있기 때문에 밀면서 밀착을 시켜줄게요. 와, 피부 너무 아픈데? 이 스쿠알라 성분이 제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바르면 안 되나 봐요. 제가 진짜 개복지 피부라서 카메라에 진짜 이렇게 바로바로 보여요. 진짜 안 맞는 거 쓰면. 근데 이거는 내가 평소에 안 맞던 게 아닌데 알러지처럼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대충만 한 겹 정도만 이렇게 깔아주고 좀 파운데이션으로 좀 커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실리콘 브러쉬로 좀 이렇게 밀착시켜주면 약간 내 모공 사이사이도 조금 더 커버가 잘 되는 느낌? 그래서 코 같은 부분에도 좀 자칫 잘못하면 두꺼워질 수 있잖아요. 컨실러 얹었을 때 이렇게 매끄럽게 잘 메꿔줘요. 연한 요 연합빛 컨실러로 이 다크서클도 한번 이렇게 콕 찍어서 살짝만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커버해줄게요. 여기 진짜 커버 너무 잘 되죠? 그 다음에는 약간 글로우한 파데를 써줄 건데 메이크업 포에버의 HD 스킨 하이드라 글로우 파운데이션 요거를 써줄게요. 제가 이거를 너무너무 써보고 싶었는데 제가 원래 글로우한 파운데이션을 안 좋아하는데 이 메이크업 포에버는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너무 기대가 되는 게 메이크업 포에버랑 지금 조르지오 아르마니도 글로우 파데가 나왔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진짜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컬러는 1N02 컬러. 엄청나게 흐르는 묽은 제형이고 이거를 같이 받은 이 브러쉬에다가 먹여가지고 사용을 해봐줄게요. 이렇게 손에 힘을 빼고 피부 결을 따라서 어머! 미쳤는데? 피부 표현이 여러분 이거 대박인데요? 손에 힘을 빼고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면서 톡톡톡 두드려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이게 입자 자체가 너무 곱다 보니까 막 글로우한 파데인데도 내 피부에 두껍게 올라가는 게 진짜 없어요. 이거 광채 미쳤는데? 그리고 이게 컬러도 붉은기가 잘 커버되는 컬러여가지고 피부톤이 딱 예쁜 상아빛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양쪽 볼만 발랐는데 지금 광채 대박이에요. 글로시한 파데를 안 바르는 이유가 특유의 번들거림과 약간 무겁게 올라가는 그 느낌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동안 안 발랐었는데 얘는 엄청 가벼운 기초를 바르는 느낌인데 진짜 장난 아닌데요? 그리고 입자가 이게 고우니까 그냥 이렇게 코도 막 이렇게 막 쓸어줘도 이 모공이 다 메꿔지는 느낌이에요. 지금 딱히 막 붉은기 컨실러 1차 커버한 거 말고는 제가 따로 컨실러 쓴 거 없는데 이렇게나 커버가 됐습니다. 요거는 조금 커버 잘 되는 컨실러로 한 번 더 커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퍼프로 한 번 이렇게 두드려서 밀착시켜줄게요. 이 레드레의 듀얼핏 컨실러 1호 아이보리. 여기 스팟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큰 잡티들을 좀 2차로 커버를 해줄게요. 이런 큰 잡티는 제가 써본 것 중에 레드레가 진짜 찐인 것 같아요. 얘가 커버도 잘 되는데 밀착도 잘 돼서 이렇게 커버를 해두면 나중에 메이크업이 벗겨지지 않더라고요. 다크는 지금 올리면 조금 두꺼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크는 안 올릴게요. 이렇게 조금 픽싱을 좀 시켜주고 다시 이 실리콘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두들두들 하면서 밀착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넓게 퍼트려주면서 약간 경계를 없애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경계 정도만 펴주고 퍼프로 한번 쫙쫙 밀착을 시켜줄게요. 그리고 살짝 이 볼 앞부분에 좀 밝은 컨실러로 볼륨을 조금 주겠습니다. 이 밝은 컨실러는 레드레에 있는 컨실러예요. 이렇게 볼륨이 좀 생겼죠?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만 했는데 광채가 진짜 장난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줬으면 필수로 거쳐줘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요. 바로 이 파우더 단계. 지금 이 상태로 피부 베이스를 끝내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러면 얼굴이 완전히 이렇게 좀 시선이 분산되면서 얼굴이 커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우더 단계를 꼭 거쳐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광채 느낌의 베이스를 해줬을 때는 이런 가루 타입의 파우더를 얹어주는 편이에요. 얘는 또 투명한 느낌의 파우더이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또 터치를 적게 하면서 유분기를 좀 이렇게 걷어내줄 수 있어서 베이스가 벗겨질 일이 없거든요. 왜냐면 광채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브러쉬로 막 이렇게 아무래도 문대게 되면 베이스가 엄청 좀 벗겨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가루 타입의 파우더를 이용을 해가지고 베이스가 벗겨지지 않게 그냥 살살 얹어준 느낌으로 사용을 해줄 겁니다. 메이크업 포에버 울트라 HD 파우더 그리고 브러쉬는 에뜨머의 17번 브러쉬예요. 터치를 했을 때 느낌이 너무 부드러워서 이런 가루 타입이랑 엄청 잘 맞아요. 이런 턱 부분, 목 부분부터 눌러주면서 파우더를 해줄게요. 이게 또 이런 베이스가 벗겨지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막 문대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외곽 부분부터 안쪽으로 들어와주면서 터치를 아주 힘을 빼고 그냥 진짜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커버를 또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 커버가 벗겨질 수 있어서 진짜 이렇게 살살 들어와줘야 돼요. 이 볼에 있는 광채를 좀 살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외곽 부분을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브러쉬를 좀 좁게 만들어서 팔자 부분을 이렇게 한번 파우더로 유분기를 한번 이렇게 걷어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앞볼 부분만 좀 튀어나와 보이고 이 팔자가 좀 이렇게 깊어 보이지 않아요. 이게 또 팔자에 있는 유분기를 걷어내주지 않으면 중앙부가 엄청 길어 보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일단 음영부터 잡아줄 건데 음영은 또 이 좁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잡아줄게요. 노베브의 볼륨 디테일 쉐딩 팔레트 토프 그레이 이 컬러 써줄 건데 여기 이 연한 컬러로 먼저 베이스를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좀 또렷하게 하는 부분들 깔아줄 거예요. 이게 컬러감이 정말 딱 진짜 토프 그 자체여가지고 딱 얹었을 때 저랑 좀 이질감 없이 이렇게 음영이 너무너무 잘 살더라고요. 이게 부드러운 브러쉬로 하는 거랑 이런 단단한 느낌의 브러쉬로 하는 거랑 느낌이 또 달라서 근데 저는 오늘 약간 음영을 좀 잘 잡아줄 거기 때문에 단단한 브러쉬를 지금 쓰고 있어요. 브러쉬 좀 부드러운 걸로 하시면 음영이 진짜 부드럽게 좀 잡히고 얘는 좀 또렷하게 잡히는 느낌? 얘 자체가 좀 발색이 좀 잘 되다 보니까 쉐딩 스틱 없이 그냥 얘 단독으로만 해도 너무 잘 잡히더라고. 코를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정말 내 코가 높은 것처럼 그림자 효과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눈 밑으로 이런 느낌. 좀 벽이 연결돼 보이죠? 코끝에 부분이 좀 이렇게 길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진한 컬러 묻혀서 한번 덜어준 다음에 끝에 부분만 이렇게 한번 끊어줄게요. 이렇게. 어때요? 좀 짧아 보이죠? 이 인중 부분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코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인중을 해줄 때 중요한 거는 이 코 밑에 이 부분만 칠해주고 이렇게 일자로 이어주면 오히려 인중이 엄청 길어 보여요. 내가 중안부가 너무 길고 나는 인중이 너무 길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코 끝에 한번 잡아주시고 이 코와 인중이 이어진 이 부분 잡아주신 다음에 이 입술 윗부분 딱 여기만 포인트로 찝어주시면 엄청 인중이 짧아 보입니다. 이렇게 하고 어차피 또 이따가 포인트로 입술에다가도 음영을 넣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음영을 주고 눈썹도 한번 잡아주고 갈게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쉐이딩은 이렇게 턱부터 이어서 제가 파우더를 또 꼼꼼히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과감하게 턱을 쳐줄게요. 앞부분을 보면서 정면으로 딱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 외곽 부분에는 좀 음영이 어둡게 좀 잡혀 있어야 얼굴 라인도 예뻐 보이고 좀 또렷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막 인위적인 느낌보다는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팡팡이를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어둡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이렇게는 얼굴 외곽 음영이고 나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얼굴이 좀 작아 보이고 싶다. 이 아래 턱 부분을 이렇게 좀 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쳐주시고 여기 밑에도 이렇게 턱을 쳐주면 얼굴이 엄청 작아 보여요. 저는 옆광대가 좀 나온 편이라 여기 또 이렇게 한번 두드려줄게요. 이렇게 음영 끝났고 이제 눈썹을 바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은 에스쁘아의 더브로 밸런스 펜슬 애쉬 브라운
이걸로 자연스럽게 그려줄게요. 눈썹이 제가 지금 산을 조금 제 취향대로 이렇게 깎아놨는데 복숭복숭한 느낌이 나야 돼서 이 밑에 부분을 좀 인위적으로 이렇게 위트로 좀 내려서 그려줘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처지게 그려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뒷부분을 이런 느낌으로 그려줘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원래 그리는 것처럼 끝을 이렇게 잡아주고 눈썹을 완성을 시켜줬습니다. 이게 눈썹만 이렇게 바꿔줘도 확 청순해 보이는 이미지가 되거든요. 팔레트는 클리오의 프로 아이 팔레트 에어 1호 코랄 스튜디오 이거 써줄게요. 이게 전체적으로 되게 이렇게 코랄코랄한 느낌이라서 오늘 제가 딱 쓰려고 하는 색조들이랑 느낌이 너무 잘 맞을 것 같거든요. 세이버 모먼트네요. 이 컬러 총알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쌍꺼풀 라인에 일단은 냅다 올려줄게요. 라이트한 느낌의 코랄 컬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쌍꺼풀이랑 이 애교살, 눈 주변에다가 컬러 포인트를 줘놓고 제가 생각보다 평소에 이런 코랄 룩을 잘 안 하는데 막상 또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면 너무 예뻐요. 진짜 봄에 너무 찰떡인 컬러예요. 스튜디오 17의 아이섀도우 브러쉬 711번이에요. 요거 옆에 있는 요 피치 베이스, 요 컬러. 요 컬러 묻혀가지고 눈두덩이 위에다가 한번 이렇게 겹쳐서 깔아줄게요. 그리고 조금 더 좁은 브러쉬, 요거는 스튜디오 17의 스머지 브러쉬 713번이거든요. 요거를 같은 컬러를 묻혀서 요 애교살 앞부분에만 요렇게 칠해줄게요. 요 좁은 영역의 브러쉬, 스튜디오 17 디파이닝 브러쉬 721번. 여기서 연한 컬러, 블렌딩 우드, 애교살을 먼저 포인트를 줄 건데 내 눈이 끝나는 지점을 뭔가 먼저 만들어주고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요즘에 또 이렇게 눈을 좀 길게 좀 빼는 거에 좀 빠졌거든요. 내가 그리는 곳까지 나의 애교살이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요 진한 컬러 웬지 브라운 점막을 이렇게 좀 1차적으로 채워주고 이렇게 점막을 먼저 채워줬으면 이제 꼬리를 그려줄 건데요. 약간 꼬리를 저는 이번에 조금 얇게 빼줄 거거든요. 이따가 제가 붓펜 라이너를 또 이용을 해줄 거긴 한데 가이드만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어때?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또 그려줘야 뒤트임이 조금 돼 보이거든요. 너무 꼬리를 올리지 말고 내리지도 말고 그냥 딱 밑으로 일자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빼줄게요. 그리고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스머징 트임 라이너 1호 헤이즈 이걸로 뒤트임 효과를 조금 줄 건데 지금 제가 쓰는 이 팔레트랑 컬러감이 되게 잘 맞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썼을 때 진짜 트임 효과가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 정말 애용하고 있는 트임 라이너입니다. 이렇게 눈동자 밑에부터 시작을 해줄 건데 이렇게 눈동자 한번 끊어주고 그 다음에 정말 그냥 내가 터주고 싶은 만큼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근데 대신에 포인트가 있다면 내 아이라인이랑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좀 끊어진 느낌으로 이렇게 좀 그려줘야 되거든요. 또 이따가 섀도우로 채워줄 거니까 이렇게 해주고 이게 또 좋은 게 이 뒤에 브러쉬가 또 좀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좀 스머징을 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뒤트임 라인을 그린 부분이랑 안 그린 부분이랑 확실히 차이가 있죠. 이렇게 뒤트임을 해줬으면 이 좁은 영역의 브러쉬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스머징 브러쉬 713번 살짝 붉은기가 있는 이 컬러 어텀 메이플 컬러 조금 뮤트한 느낌의 로즈 베이지 같은 느낌의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눈 밑에 음영을 주면은 뒤트임 효과가 끝장나요. 약간 내 경계를 좀 이렇게 지나서 스머징 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블렌딩. 이게 또 뒤트임 라이너만 그리면 너무 약간 찍 그어진 느낌이니까 이렇게 좀 섀도우로 블렌딩을 해줬을 때 확실히 효과가 더 좋아요. 어때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라이너를 바로 그려줄 건데 노베브의 슬림 엣지 듀얼 아이라이너 마롱 브라운 4호 이거 써줄게요. 여기서 저는 펜슬 타입 말고 그냥 바로 붓펜 타입으로 점막부터 좀 그려줄 건데 이렇게 그려주고 속을 채워서 자연스럽게 그려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분 아이라인 그려줬으면 아까 썼던 이 디파이닝 브러쉬 721번으로 웬지 브라운 컬러 묻혀가지고 라이너를 조금 경계를 스머징 해줄게요. 너무 진한 것보다는 한 톤 밝은 브라운 컬러로 스머징을 해주는 게 조금 더 내추럴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그려줬잖아요. 그러면 이 라이너 스머징 해준 이 로스트웨이 컬러 있죠? 이거를 넓게 묻혀가지고 한번 덜어내준 다음에 눈꼬리
부분에 바깥으로 약간 이렇게 좀 펼쳐줄게요. 이렇게 음영이 좀 이렇게 뒤로 펼쳐나가질 수 있게 이렇게 클리오 샤프 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크리미 아이보리 이걸로 이제 글리터 얹어주기 전에 한번 베이스를 깔아줄 건데 제가 눈 밑에다가 음영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 음영을 침범하지 않고 딱 이 음영 밑으로 엄청 얇게 이렇게 지나가줄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진짜 눈에 음영이 깊어 보이는데 뭔가 애교살이 막 부담스럽지 않게 딱 튀어나와 보이거든요? 그냥 정말 한 줄만 그어준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진짜 이거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진짜 커요. 포인트는 이렇게 눈 밑으로 지나가주는 거예요. 음영 밑으로. 이거 해주고 나서 이제 이 밑에 글리터 얹어주면 이 글리터의 지속력이 조금 더 높아지거든요. 무슨 펄하지? 뭐가 어울릴까? 입술을 얹어놔주고 그 다음에 골라볼까요? 입술이랑 또 글리터랑 잘 어울리면 좋으니까 제가 오늘 쓸 컬러가 이 토니모리 이 컬러거든요? 스파클링 코랄? 그냥 이렇게만 라이트하게 탁 얹어놔주고 그 다음에 펄을 골라볼게요. 아 약간 얘도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그죠? 이 글린트 라이트 이 컬러 얹어줄게요. 살짝 조금 베이지빛 도는 약간 이런 컬러 이것도 역시 이 컨실러 발라줬던 이 라인으로 너무 예쁘잖아. 진짜 너무 예뻐. 중안부 너무 짧아 보이는데? 어때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오늘 메이크업 약간 레전드인데? 손에다가 살짝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문지르지 말고 그냥 눈두덩이에 이렇게 톡톡 얹어주는 느낌으로 약간 바세린 광 올라가듯이? 그러면 컬러가 조금 이렇게 라이트하지만 채도가 너무 높지 않게 이렇게 좀 표현이 돼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속눈썹을 붙여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속눈썹은 깜빡 11mm 딥 오렌지 블랙 1기둥짜리 이거 붙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눈썹 붙이고 와줬고요.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 깜빡 핑크 마스카라 블랙 컬러 이거 써줄게요. 이렇게 좀 가닥가닥 뭉쳐지게 발라줄게요. 이렇게 집게로 좀 찝어주고 가닥가닥 뭉쳐주고 언더도 한번 칠해줘 볼게요. 언더도 뭔가 잘 칠해질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약간 속눈썹이 여기만 너무 올라간 느낌이라서 제가 최근에 산 이 뷰러로 살짝 이렇게 올려줄 겁니다. 이게 달궈지는 동안에 이제 립 라인을 살짝 그려줄 건데 일단은 제가 기존에 립밤을 발라놨어가지고 이거를 살짝 이렇게 닦아내주고 이 AOU의 블렌딩 립펜슬 2호 듀 컬러 입술 산이랑 이 밑에 부분 그리고 살짝 블렌딩 해볼게요. 이렇게 해주면 입술이 아주 커 보이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약간 이 하관의 사이즈도 좀 줄어 보여요. 또 너무 부자연스러우면 안 돼서 이 뒤에 달린 이 브러쉬로 이렇게 스머징. 이 정도 했으면 오! 잉! 배터리 없다. 어헤브 요놈도 지금 배터리가 없는데 일단 지금 켜두긴 해가지고 한번 꾸역꾸역 해볼게요. 왜 나 다 배터리 충전을 안 해놨지? 이거 이게 진짜 좋은데. 제가 이거를 인스타 광고 보고 샀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슉 올리면 뷰러처럼 올라가서 진짜 사용하기 편한데 그냥 요거로 할게요. 얘는 진짜 눈두덩이에 닿으면 끝장이어가지고 조심해야 돼. 앞부분은 좀 올려주고 뒷부분은 좀 내려주고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 비오브 믹스 매치 치크 팔레트 3호 로즈 가든이고요. 번트 로즈 컬러인데 전용 브러쉬 비오브 앞볼 부분에 이렇게 깔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광택은 다른 걸로 줄 거거든요. 얘는 살짝 컬러감만 올라가게 그냥 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피즈 베이지 이 컬러로 이 위에를 한번 이렇게 싹 덮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립을 발라주겠습니다. 립은 오늘 요거 딱 하나 발라줄 거거든요. 요거는 토니모리 게디틴트 글레이즈 6호 스파클링 코랄 컬러예요. 요게 이번에 토니모리에서 새롭게 출시된 멜팅밤인데 이거 진짜 예쁘거든요. 막 따끈따끈한 신상까지는 아니고 이미 나오자마자 진짜 좀 많은 분들이 극찬을 했었던 그런 립이기는 해요. 근데 이번에 좀 립 컬러가 세 가지가 또 새롭게 출시가 돼가지고 제가 또 오늘 써보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기존에 토니모리 제품들을 또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토니모리의 버터 틴트도 제가 정말 정말 잘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이 글레이즈 립도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특히나 얘는 뭉개지는 멜팅밤 중에서도 발색이 확 올라오는 편이어가지고 이거 하나만 발라도 좀 충분히 룩이 연출이 되는 그런 립입니다. 살짝 이렇게 힘을 주면은 이렇게 발리는 립이거든요. 광택감 보이시나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또 넓게 펼치면 이런 느낌. 광택감 진짜 대박이죠?
이렇게 또 쌓일수록 좀 레이어링이 되면서 컬러가 조금 더 겹쳐져가지고 발색이 되는 그런 립이에요. 저같이 이렇게 주름이 많고 좀 각질이 많은 이런 입술 상태에서 발라도 팽팽하게 필러 맞은 듯한 도톰한 립이 연출이 되거든요. 힘을 빼고 이렇게 살짝만 얹어도 이렇게 발색이 올라와요. 1차로 깔아줄 때 이 입술 3부분을 좀 뭉개서 이렇게 깔아줄게요. 어때요 여러분? 진짜 예쁘죠?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뉴 컬러 세 가지가 라이트하게 다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컬러는 봄에 바르면 너무 예쁠 것 같은 컬러예요. 이게 라이트한 컬러감인데 약간 다 피부에 형광등을 딱 켜주는 듯한 그런 느낌? 세 가지 컬러를 제가 살짝 보여드리자면 손목에다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6호 스파클링 코랄. 웜톤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는 컬러인데요. 엄청 라이트하고 뽀용한 컬러여가지고 진짜 봄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컬러예요. 그리고 이제 7호 솜사탕 핑크. 여쿨 분들한테 정말 강추드리고 싶은 컬러예요. 사실상 이 컬러는 저한테 너무 찰떡인 컬러긴 하거든요. 얼굴에 진짜 형광등을 탁 켜주는 그런 컬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정말 정말 사랑하는 컬러. 8호 라벤더 블러썸이거든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신규 컬러 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컬러예요. 이거는 완전 라벤더 퍼플 컬러인데 또 엄청나게 모브빛인데 또 뮤트한 느낌도 들어가지고 내가 그냥 아무 메이크업 위에 이거를 딱 얹어줬을 때 투명하게 모브빛으로 딱 감싸주면서 분위기 있는 그런 립으로 연출할 수 있거든요. 진짜 너무 예쁘죠? 특히나 이 라벤더 블러썸은 봄에 바르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모브톤이라가지고 정말 쿨톤 분들은 이거 무조건 이거 하나 쯤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라벤더 블러썸을 너무 좋아하지만 오늘은 어쨌든 복숭아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6호를 발라주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일단은 이거를 바르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약간 플럼핑 되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살짝 바르고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좀 더 팽팽해지는 듯한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진짜 도톰한 이런 입술로 연출됐죠. 이거를 한 겹 더 깔아줄 건데 진짜 멜팅밤인데 얘가 발색이 되게 잘 되는 편이어서 이렇게 레이어링 해줬을 때도 진짜 존재감이 너무너무 확실해요. 그리고 얘가 진짜 뭔가 허옇게 뜨거나 탁해지는 느낌 없이 되게 라이트하게 올라가서 이렇게 엄청나게 뽀용뽀용하게 올라가요. 탁해지는 거 없이 여러 번 덧발라도 이런 느낌으로 계속 맑게 올라가니까 진짜 막 원하는 조합으로 섞어 바르시는 것도 완전 강추드려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었던 이 글레이즈 밤들의 컬러가 조금 채도가 있는 편이었다면 이 신규 컬러 세 가지는 다들 뮤트하고 조금 라이트하고 투명한 느낌이라서 신규 컬러 세 가지랑 기존 컬러랑 섞어 바르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살짝 손등에다가 이렇게 덜어준 다음에 넓게 펼치면 되게 투명해지거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볼에다가 블러셔처럼 얹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광택감 살아락 올라오는 거 보이죠? 너무 예쁘죠? 이게 컬러 자체가 막 엄청 채도도 진하지 않고 엄청 좀 라이트하고 투명한 느낌이라서 이렇게 블러셔를 얹어줬을 때 진짜 속광 블러셔 완전 가능해요. 그리고 저는 너무 지금 신기한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쫀쫀한 립을 바르는 건데도 이렇게 베이스 벗겨짐 없이 엄청 잘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립을 바를 때도 이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보통 이런 글레이즈한 좀 이런 립들을 바르면 엄청 쫀쫀해서 끈적임이 느껴질 정도까지 쫀쫀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면 입술에 약간 이렇게 거미줄처럼 약간 그렇게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얘는 립에 바를 때도 좀 산뜻한 쫀쫀함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거미줄 쳐지는 그런 느낌이 진짜 1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에 올렸을 때도 베이스 벗겨짐 진짜 없이 이렇게 예쁘게 올라갑니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 진짜 완전 속광 블러셔. 그리고 이렇게 바르면 이제 나갔을 때 약간 베이스가 벗겨지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얘가 볼에 착 붙어가지고 밀착이 착 되기 때문에 벗겨짐이 진짜 없어요. 그냥 뭔가 내 피부에 얇은 코팅막을 하나 딱 씌워놓은 느낌? 이렇게 해줬으면 아까 썼던 아이라이너를 이용을 해가지고 점을 조금 살려줄게요. 점을 살려주고 이렇게 블러셔까지 연출을 해줬으면 이제 완전 찐찐찐 마지막으로 치트키를 써줄 건데 제가 진짜 강추드리는 글로우 스틱이 있거든요. 이거 너무 예뻐요. 진짜 여러분 이거 꼭 사셔야 돼요. 이거는 바이유어의 세럼핏 볼륨인 글로우 스틱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는 사람이 진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예쁘거든요. 제가 써봤던 글로우 스틱 중에 진짜 픽싱 잘 되고 베이스 벗겨짐 없고 제일 예뻐
예쁜 글로스틱 딱 손에 묻혀가지고 그냥 피부에 얹어주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하면 무조건 피부 베이스 벗겨짐이 있거든요? 얘는 진짜 없어요. 그리고 살짝의 펄감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내 피부가 엄청 입체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걸로 여기 코 부분에 한번 이렇게 찍어주고 그리고 이마 부분에도 중앙에만 진짜 물찬 광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너무 예쁘죠? 콧잔 등에도 이렇게 한번 해주고 턱에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블러셔로 이런 느낌을 내기는 했지만 한 번 더 조금 더 코팅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얹어줄게요. 지금 이미 립이 내 볼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발라줘도 베이스가 안 벗겨져. 너무 예쁘죠 지금? 진짜 이거 가까이서 보는 게 더 예쁜데. 약간 이런 느낌? 너무 예쁘죠? 이거 진짜 꼭 사세요. 이 조합으로. 그리고 정말 찐찐찐찐막으로 이 팔자 부분에 광을 조금 잡아줄 건데 그냥 딱 이 부분만 이렇게 립으로 블러셔 하다가 이 영역까지 손으로 건드려버려가지고 광이 이쪽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살짝 이렇게 죽여줄게요. 하트퍼센트 도톤 무드 립펜슬 슬림 로즈 베이지 이거로 살짝 입술 외곽 부분만 스머징 해주면서 조금 오버한 느낌을 주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그라데이션 느낌이 더 잘 나게 이렇게 해주면 끝! 짜잔! 여러분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고 왔고요. 조금 발끝이라도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머리핀도 꽂고 웨이브하고 이렇게 깻잎머리로 하고 왔어요. 아이돌 같은 느낌의 이런 피치 톤의 상의를 입어줬습니다. 아, 오늘 메이크업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끝내기 너무 아쉬울 정도예요. 어쨌든 여러분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간 오늘 2월 19일에 제가 영상 속에서 소개해드린 토니모리 글레이즈 컬러를 SS 컬러 출시 기념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심지어 또 내일은 오특을 한대요. 근데 여러분 무려 30%나 한대요. 그리고 또 대박인 거는 지금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요 출시 기념으로 이 귀여운 이 스트랩도 증정이 된답니다. 너무 예쁘죠? 지금 제 의상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요. 이 스트랩도 증정이 되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구매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저는 인트로 찍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데 메이크업이 너무 잘 돼서 헤어도 잘 되고 이래서 지금 영상을 뭐 하나 찍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어쨌든 저는 가보겠습니다. 안녕!